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가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역사에 보면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정말 역사에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아직도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 그 로마 시대 때 그 시세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은혜를 베푼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은혜는 은혜로 끝쳐야 은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은혜를 받았다든가 또 은혜를 베풀었다는 그 은혜 외의 다른 것이 그 은혜를 주고받는 것에 더해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은혜를 베푼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수없이 많은 말 중에서 우리가 듣기도 좋고 하기도 좋은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감사라는 말, 정직이라는 말, 진실이라는 말, 기쁨이라는 말, 평안이라는 말, 축복이라는 말 이런 등등의 말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하기도 좋고 또 우리 이웃이 듣기도 좋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죠. 서로 듣기도 좋고 하기도 좋은 말인데 그런 말 가운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이 은혜라는 말도 듣기도 좋고 역시 하기도 좋은 그런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에 보답했다 하는 이런 말은 그 인간의 훈훈한 뜨뜻한 정을 더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표현의 말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헤어볼 수가 있습니까?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셀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셀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했고 하나님이 내가 없기 때문에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내일 아침에 동쪽의 해가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해가 아침에는 달이 떠오릅니다. 이건 진리예요. 만고불변이 진리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역시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율법적인 열심히 그 은혜를 깨닫게 한 것이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의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자기는 이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뭡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하는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지만 내가 은혜를 체험했느냐? 내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나는 천국이 안 믿어져.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천국 지옥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매주일 설교를 해요. 매주일 예배인도 해요. 매주일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천국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신학교의 약 60%의 학생들이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미국 신학교의 60%의 학생들이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시골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던 장로님이 천국이 어디 있어? 가봤어? 천국이 어디 있어? 가봤어? 이렇게 조롱하던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도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막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는지요. 전 지금도 생생해요. 목사님들이 오시면 견디질 못해요. 그 장로님 때문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합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값이 없어요. 값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한번 깨닫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지불한다면 그거 정말 귀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으로 측정하지 않아요. 값이 없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머릿속으로 바울의 두 가지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바울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서 참석하고도 그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죄책감이 전혀 없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었냐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만 불과 얼마의 시간적인 차이에 의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람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원인이지. 그러나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 바로 은혜의 힘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는 은혜를 깨닫기 전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겸손해졌다는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큰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일어납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면 여러분 바울이랑 겸손한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어느 정도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삶을 주장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은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다.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것이 있었어요. 세 가지 표어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이 자기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들이 신앙 고백이었던 것처럼 몇백 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 이런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힌다 그런 말입니다.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힌다. 은혜는 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죠. 바로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은 성립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말은 성립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역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단어의 뜻은 친절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친절은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친절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는 무섭게 징계하도록 사랑하셨다는 거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신 것을 징계로 볼 수 있냐는 거. 아니, 그 사랑의 한 표현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죠. 바로 그런 의미 친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선물, 호의, 뭐 매력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매력을 느끼신다. 그런 말. 아주 귀하고 듣기에도 좋은 그런 말이죠. 이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죠. 이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삶이 멋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빚이라고 하는 것, 나이, 뭐 주름살, 문제, 고통 이런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많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은혜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풍성한 은혜,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등등 이런 표현으로 은혜의 그 귀함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해서 그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한 시간에 한번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아닌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풍성히 받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의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여기서 전제를 합니다. 변함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뜻은 썩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신앙의 눈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게 되어 있죠.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거기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썩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그런 영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이 썩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안 썩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게 되어 있는 그러나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썩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마음에 와 닿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서는 바울인이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해줍니다. 썩는 것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는 후련히 변화하여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 부활한다는 것.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썩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간은 지금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2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저 죽어도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제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죠. 제 아들이 죽어도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시간은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누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까? 시간은 영원합니다. 시간은 끝이 없어요. 시간은 끝이 없다 말이에요. 시간이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세계에 바른 이해가 있는 사람만이 이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그 말 이해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변함없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말은 줄어들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줄어들지 않는다. 줄어들지 않는다. 처음 사랑을,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간직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참 우리 가끔 뭐 부흥회를 하죠. 부흥회 한다든가 어떤 분을 통해서 뭐 우리가 뭐 그 간증을 듣는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죠. 내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들을 보통 하는데 그거 지켜가는 거 어렵단 말입니다. 네? 그거 지켜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 책망이 나오죠.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처음에 그러한 끈끈한 사랑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의 사랑, 처음의 믿음, 처음의 감정, 처음의 감격,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지켜가야 합니다.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노력 없이는 신앙생활 안 되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도 우리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영혼을 붙들고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에 우리 노력이 안 들어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영원토록 동일하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흔히 실수하는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러나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축복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그 주님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변하는 것은 나예요. 떠나는 것은 나예요. 잃어버린 것은 나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당자는 아버지를 잃고 저 다른 세상에서 허랑방탕 살았지만 한순간도 그 아버지는 그 자기 아들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탕자에 비해서 주인공이 누가 그랬습니까? 탕자가 주인공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그 탕자에 비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탕자와 같은 그러한 인간들일지라도 문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사랑, 인내, 이거를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탕자는 떠나서도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썩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 그 사랑을 주님을 향해 드릴 때 바로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실제로 이 은혜를 받으면 자기 자신을 바로 보게 돼요. 바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로 못 보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너무 크게 봐요. 제가 지지난 주일이라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기를 너무 크게 봐요. 자꾸 크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해하고 두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별거 아닙니다. 뭐가 대단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자 말이에요. 뭐가 대단합니까? 근데도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펄펄 날고 뛰는 것 같아도 나이 들면 그저 힘 없어져요. 세상 것 다 아는 것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나이 들어보세요. 자꾸 잊어버려요. 저는 어느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 알츠하이머라 그럽니까? 그 아마 대통령 재직 시간에, 재직할 때도 그런 것이 좀 있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회견 하다가 이제 말을 이제 횡성술하고 말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잊어버리고 자꾸 그러면 기자가 그걸 지적한대요. 그럴 때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너도 나이 먹어봐. 너도 나이 먹어봐. 내 나이 돼봐. 뭐 할 말 없죠. 그 나이 안 됐으니까. 별거 아니라 말입니다. 8년 동안 미국이 대통령으로 전 세계를 흔들었던 그도 은혜를 받으면 자기를 작게 봅니다. 나를 작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이 눈에 여러분이 크게 보입니까? 사도 바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적인 모든 조건을 골고루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라는 것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만사 뛰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을 이게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 소리 치고 교만하던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나운 사람이 온순해지고 교만하는 사람이 겸손해지고 강한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이런 것이 모두가 은혜를 체험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거나 하니까 있는 것이 다 퍼져요.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주려고 하게 되고 이런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거 뭐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굽니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바로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한 대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 공통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대답이에요.
이거를 전제하고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돼야지. 이거 전제하지 않고 그 다음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다 말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놓지 않고 지붕부터 올릴 수 있습니까? 안 돼. 이거를 전제하고 그 다음에 얘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걸 바로 봐요. 은혜는 이것을 바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이것을 바로 보게 한다. 세상을 호령할 것 같은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어린아이처럼 대성통곡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바울이 즐겨 쓰던 인사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하던 인사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체험하면은 그 마음에는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평안은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 천만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의주 방화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그 신의주 시장이 완전 거의 다 불타버린 그런 아주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원인 때문에 일어났어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살 때는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냥 화기애애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다 이제 우리도 좀 도시로 나가서 좀 그 돈 좀 많이 벌어보자. 이래가지고 신의주로 이사 왔어요. 시장에서 이제 조그맣게 포목장을 하나 차렸습니다. 아 근데 이게 날개도 친 듯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 세기 바빠요. 장사 끝나고 저녁 들어가서 돈 세기 바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요. 아, 돈 많이 벌면은 아주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딱 생겨버립니다. 이 남자가 자꾸 따지는 짓을 해요. 돈 많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들어와서 옷만 갈아입고 저는 나가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오고 와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 새벽에 들어오고 그 여자가 부인이 예,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이거 없는 게 낫다 해갖고서는 그냥 집에다가 기름을 뿌리고서는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집만 탄 게 아니라 신의주 시장 전체를 태웠다.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많아 보니까 또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 말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온 미국 중부에 이민 와서 어떤 한인 부부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샀는데 성공했죠.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어요. 대지가 38에이커에 되는 큰 땅에다가 정말 대궐 같은 집을 짓고 남편은 BMW를 타고 부인은 벤츠를 타고 성공했죠. 세상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부럽게 봤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 가정의 평안을 가져다주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부딪히죠. 어느 날 남편 차를 타고 이제 휴게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이제 거기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아 그러니까는 남편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BMW 얼마나 차가 잘 나갑니까. 네. 그냥 있는 대로 속력을 이제 냈지요. 그러다가 커브길에서 이걸 핸들 컨트롤 못해가고 그냥 고속도로를 이제 넘어서 가지고 그래가지고 풍지박산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은 그렇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 평안은 어떻게 왔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원하는 그 평안, 그 행복은 어디서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찬송 부르죠. 이 참 평안, 참 행복, 참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얻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이거 어디서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예, 이런 은혜를 통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선교가 시작된 이래로 150여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에 순교의 제물로 희생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영국의 외길학원 선교센터에 가면은 거기 들어가면은 1층에 채플이 있습니다. 채플에 들어가면은 그 외국 소속 선교사로서 파송되었다가 선교지에서 순교당한 그 선교사님들이 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한 30여 분이 사진이 쫙 걸려 있습니다. 전 거기 갈 때마다 꼭 거기를 두르는데, 거기 들어가면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왜 그 좋은 영국이라고 하는 환경을 버리고 그곳에서 자기 생명을 바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은혜를 갖고 싶어서, 이거를 보답하기 싶어서 견딜 수 없더라 말입니다.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 때보다 예수를 만난 후에 나는 만삭되진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고백할 그때 더 담대하게 살았던 것을 봅니다. 이 은혜의 힘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을 잘 아시죠? 자기를 향해서 지금 죽이려고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용기입니다. 이게 용기예요. 뭐 무서운 길에 혼자가 그게 용기가 아니죠. 여러분 한번 그 장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가운데 무릎 꿇겨 있고 주위의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줘. 여러분 이게 용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용기를 가져야 돼요.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담대함,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은혜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합니다. 바울이 은혜를 체험한 후에 얼마나 담대하게 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누가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영혼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잊고 산다고 해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진리라 말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의 삶을,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삶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한 결단과 헌신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지켜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준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은 생활, 그리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생활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영원한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복된 여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